예, 제가 오늘 조금 꾸몄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진하게 화장을 좀 했고요. 옷도 제일 좋은 거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저는 그 장군 선생님은 사주명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조금 굉장히 동떨어진 삼국사기에 대한 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 장군 선생님은 다르게 살고 싶다고요. 저는 삼국사기 다르게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문제도 냈는데 제가 삼국사기와 사랑에 빠져서 삼국사기를 읽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쩌다 보니 읽게 되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삼국사기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제 제목이 역사를 배반하는 역사거든요. 앞에 역사는 제가 이제 근대 역사학에서 세우고 있는 역사와는 굉장히 다른 역사인 거죠. 삼국사기를 보니까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삼국시대하고 똑같을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요. 매우 달랐어요. 그래서 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중세 역사학자에 의해서 세워진 이 역사는 굉장히 다르구나. 그 다름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편견 혹은 뭐 사건,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편견들을 좀 깰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용감하게 제가 역사에는 사실은 역사학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리라이팅을 좀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국사기는 읽히기에는 조금 어려운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전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삼국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2세기 곧 모르세요? 이럴 수가. 어쨌든 초중고 생활 동안 어쨌든 뭔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다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는 안 읽었는데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보지 않았는데 왜 아는 기분? 저는 그랬어요. 왠지 다 읽었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 먹어도 막 배가 더부룩한 경우 많잖아요. 딱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호기심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책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 집권 세력인 왕 고려의 인종이에요. 인종이 명령해서 사실은 개경에 아주 문벌 귀족 집안의 출신인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에 의해서 편찬한 역사책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국가공인 역사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정교과서? 좀 그러네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관찰에 의한 정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관변, 어용 뭐 이런 말 떠오르면 아 이미 읽고 싶은 마음 확 떨어집니다. 그죠? 그 재미는 없겠구나. 국사교과서에서의 그 기술된 삼국의 시선과 뭐 그렇게 다르겠어? 그리고 이제 그 근대 계몽기 신채호, 최남성과 같은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어요. 어떻게 먹냐? 사대주의자. 그 모아 사상에 찌든 김부식이 중국 사료에 의존해서 만든 역사책. 이렇게 그 이미지가 완전히 만들어지거든요. 그 우리 같이 또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겠어요? 아, 그 책은 별로겠구나. 흥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사실은 조건상 그래요. 책에 대한 이미지상 사실은 이 삼국사기가 독서물로 유통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너무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선뜻 펼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그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지만 사실 삼국사기는 부분 부분만 볼 때 그것만 이렇게 그 사실은 발췌해서 보는 정도의 책이었거든요. 전체를 읽겠다는 그 사실은 엄두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쩌다 보니 진짜 그 삼국사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졌어요. 삼국유사는 사실은 우리가 그 종교라고 하는 이 그 불교의 이 행로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로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시대의 마음의 행로는 그렇게 그 기록한 것이 있는데 삼국사기는 사실은 정치사예요. 우리가 얘기한 국가사예요. 이 국가사는 그럼 그런 시대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매우 소박한 궁금증 그런 것 때문에 삼국사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독서물로 읽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읽고 나자 갑자기 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실 저는 삼국사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던 거더라고요. 그 안다는 착각 이게 일종의 착각 같은 거였고 이것이 바로 저는 무지의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역사책으로 편력을 해보니까 새롭고 놀랍고 의외로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삼국사기를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된 이유라면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국사기를 다 읽고 나서 적어도 너무나 사대적인, 너무나 반민족적인, 그리고 사료가 너무나 중국 편파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저는 그 중세 역사학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비난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비난과 폄하로부터 좀 이 책이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흘러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또 되게 뭐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삼국사기를 읽고 말았기 때문에 이 편견과 오해를 풀어보려는 아주 작은 시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한 것이 바로 이 결과물이 이 역사를 배반하는 역사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삼국사기가 왜 놀랐고 왜 재미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는 묘미는 늘 우리의 기대나 예상을 넘어설 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일종의 쾌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넓은 시공의 포물선을 이렇게 막 그릴 수 있도록 내 뇌를 막 유연하게 해주는 것, 그게 책이 주는 어떤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삼국사기에 그려진 이 삼국시대가 뭐 그 과거가 절대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그 거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 배치는 굉장히 다른 지평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들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흥미를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혹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안다고 믿었던 그 삼국 그 시대와는 아마 격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그 역사 지평은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거나 제가 나름대로 그리고 있던 역사 지평하고 굉장히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다르고 그 삼국 역사에 대한 강조점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중세 역사학의 지평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근대 역사학의 지평에서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분노한 거예요. 막 화를 내요. 왜 너는 삼고사, 한민족 기원이라고 한 이것을 너의 책에 담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화를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하는 건 그 기원과 목표가 아까 N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낭송을 막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역사를 기술하는 이유도 목표도 사실은 N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들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과거를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왜 기술하는지, 혹은 사실은 어떻게 기술하는지, 그건 누구죠? 그 답은 역사책을 편찬한 역사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건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국시대 사건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화하는 거는 사실은 역사가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건 역사가의 마음이에요. 진짜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폴벤느라고 하는 역사, 프랑스 역사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역사에게 중요한 사건은 흥미로운 사건이다. 그럼 중요성이라는 말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냐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할 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역사가가 진지하게
그것을 내가 사건이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들을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시선으로 계열화한 것. 그것이 저는 역사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도 뭐 인종의 뜻이었든 어쨌든 김부식의 어떤 그 역사적 시선에 의해서 재배열된 삼국시대 역사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근대 역사주의의 어떤 이 무게로부터 좀 저는 오히려 해방이 되는 느낌 같은 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건 지금 여기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이 시공간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주로 역사에서 찾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직선인데 과거는 어떤 거죠? 지금 여기를 우리가 배태하는 어떤 그 씨앗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이다. 라는 과정으로 저희는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었어. 그 한민족이 어떻게 통일되고 분열되고 통일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는가. 요 과정을 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역사를 배울 때 늘 외웠던 거는 법령이 언제 만들어졌고 영토가 언제 넓혀졌고 그래서 비석은 언제 섰고 맨날 그런 것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삼국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모두 다 깨버렸어요. 제가 삼국사기를 읽었을 때 뭐 국가, 국민, 민족, 나 혹은 나 이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모든 정체성은 상상의 원형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역사는 또 전적으로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인 것도 아니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 저는 삼국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객관적인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 혹은 진실은 뭐예요? 진실이 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해 본다면 무수한 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진실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책은 나에게 좋은 것이냐 아닌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적으로 가공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사실인 것도 아닌 역사가의 진실에 의해서 조형된 이야기가 역사책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아 삼국사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김부식이 강조한 바, 김부식의 마음으로 이 삼국사를 다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강조하지만 신라, 고구려, 백제라고 하는 이 세 나라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국의 생장 소멸을 다룬 이야기 책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려가 세워지기 이전의 기원을 찾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하나의 국가로 병합된 그리고 그 병합된 그 세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기대하죠? 한반도라는 심상지리 안에 구축된 우리 민족의 기원을 다룬 역사책. 그게 삼국사기야. 근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삼국사기 이 책은 진짜 반민족주의적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이걸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김부식은 저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제가 김부식에 좀 빙의를 해보니까 아니 나는 그런 역사를 기술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매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삼국사기는 자 중국의 역사에 비견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도 중국 역사만큼 문명한 국가들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삼국이라고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이 독립된 천자의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김부식은. 그러니까 분열된 찢어진 제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마천의 그 사기가 본기, 세가, 열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기는 뭐죠? 천자의 역사예요. 세가는 제후의 역사예요. 열전은 이제 그 일반 훌륭하든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아, 이 각 나라는 독립된 개별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각각이 그냥 천자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모화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편찬한 고려사를 보면요. 고려사는 본기가 아니라 세가예요.
세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고려 세가예요. 그럼 이건 제후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독립된 천자의 나라 세 나라를 통일시킨 고려는 그럼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고려라는 어떤 대제국의 자부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삼국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용이긴 어용이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국가와 정치를 아주 원초적으로 고민했던 책이에요. 자, 우리가 중국 역사라고 할 때는 이제 그 공자의 춘추 이제 이런 책들일 텐데 이 책들의 의미는 뭔가요? 정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우리가 과거의 정치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미래를 기획하는 게 사실은 중국 역사, 유가 역사학의 핵심입니다. 삼국사시기는 사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승과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정치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책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인종과 김부식이 아주 야심만만하게 기획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심한 것은 민족의 기원이 아니에요.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그 낭송할 때 없다 없다만 계속 나오던데 하나의 민족은 없다. 제가 이제 그걸 강조를 했는데 자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그리냐면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죠? 세 나라로 속발처럼 분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삼국사기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삼국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라, 고구려, 백제는 각각 기원이 다른 세 나라예요. 그 단군조선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왔다라고 김부식은 아예 상상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마 우리가 얘기하면 굉장히 낯설어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허구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삼국사기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낯설었어요. 왜 이걸 이렇게 그 가지치기를 왜 이렇게 안 하고 기원이 각각인 것처럼 얘기하는가.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이상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 이상함이 오히려 저한테 다시 그걸 읽어보게 거슬러보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야? 라고 할 때 단일종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아니에요. 자, 이 고구려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부여로부터 이주한 주몽세력. 삼국사기를 읽고서 저도 기원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 전부터 존재했던 예와 맥종.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종, 맥종.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겠지만 고려가 있기 전부터 요령에 있었던 말갈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옥조 세력. 이런 종족이 하나의 왕국을 형성한 사회예요. 그게 고구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갈족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고구려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말갈족은 사실은 우리가 고려 때까지 춘천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의 왕국을 형성한 사회고 백제는 같은 것 같은데 희한하게 달라요. 중옥이 부교역의 여인사에서 낳은 아들이 세운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계보가 또 다르다고도 얘기하지만 자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구려계라고 말하기보다는 부여계의 남하예요. 근데 이제 이 부여계의 남하가 이 주도적인 어떤 지배 집단을 형성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마한이라고 하는 그 토착민들. 이렇게 고구려의 종족 구성하고 확연히 달라요. 신라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고조선의 유민들.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교체 시기 있죠. 중국 지역의 유민들. 그 다음에 진안 변환이 있었잖아요. 그 토착민들. 심지어는 고구려 백제민 음누, 숙신, 말가까지 여러 종족으로 이렇게 형성된 나라라고 해요. 이게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따져보면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기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삼국사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의 국가 기원을 가진 나라들이고 이들이 쟁합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족적인 연대의식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삼국사기를 읽으면 삼국은 너무나 가깝지만 먼 원수의 나라들이에요. 서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승냥이 이리 배. 그리고 각각이 자기들을 그 다른 나라를 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원수들을 무찔러주게 기도하는 내용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외족 있잖아요. 말과. 그만큼 똑같은 나라들인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취급하는 나라들인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더 적대적이고 신라 고구려 백제는 막 굉장히 연대해서 무엇을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이 상대 나라를 쓰러뜨리고 싶을 때는 어디 가서 손을 잡아요? 중국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기사가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중국이 계속 고구려를 좀 무찌르려고 조공을 계속 보내요. 나 너의 너 형님이라고 불러줄게. 내 딸들이 너의 그 마국간을 다 지켜줄게. 막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랬더니 나는 너네 나라와 할 생각이 없어. 고구려 너무 미워하지 마.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제가 그러고 나서 조공을 끊어요.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중국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는 근대에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민족의 정체성 같은 것은 삼국사기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동료의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삼국사기에서는 낱낱이 깨져나간다는 것. 그게 저는 이제 이 역사를 배반하는 역사, 뒤집어진 역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 우리가 신라 고구려 백제 우리를 동이라고 묶어서 부르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백제랑 신라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는 천하 제일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식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연대가 민족적인 연대가 국경 같은 것은 어쩌면 신기루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견고하다고 믿지만 무너지기 쉬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허망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 삼국사기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놀라웠던 건 그 고구려 본기가 상당히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통치자의 미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고구려 본기를 먼저 읽었을 때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았냐면 광개토대왕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드라마를 좋아해서도 삼국사기를 읽었네요.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왕이잖아요. 아니 사실 저는 드라마가 태왕사신기가 안 났으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담덕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삼국사기에선 담덕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광개토왕의 사적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 전 실망했어요. 그래서 김부식을 욕할 뻔했어요. 똑같이. 근데 이 밋밋하고 아주 간략해요. 물론 요 시기가 광개토대왕이 위로 아래로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혀요. 근데 그걸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영웅화하는 표현도 전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짤막해서 실망스러워. 너무 그 진짜 이 서사화 자체가 너무나 빈약했던 거죠. 그러면 이 광개토대왕을 영웅화한 것은 이 영웅의 서사화는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건 근대 계몽기라는 거죠. 동아시아 삼국이 이 그 지란성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를 보고 다 흥분한 거예요. 각자가 어때요? 아, 그 고구려 거기가 마치 이제 자기네가 최고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었던 어떤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지만 아 그럼 이런 영토나 이런 것들에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한 중세 역사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영토를 넓히거나 법령 제도 정비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 어떤 미덕일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아주 포악스럽고 모자란 왕들이 참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모본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데 고구려는 이런 포악한 왕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깔고 앉아요. 대고 누워요. 꼭 사람이 밑에 깔려 있어야지 앉고 자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면 가차 없이 죽였어요. 그 신하를 가운데 이제 가난한 자가 있으면 활로 당겨서 죽였대요. 근데 그럼 이런 왕은 어떨까요? 다음 행보가? 당연히 죽어야죠. 그 두로라고 하는 이 근신인데 죽임을 당할까봐 맨날 벌벌 떨면서 울어요. 막.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충고한 거예요. 대장부가 왜 울어? 옛사람이 말해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고 나를 학대하면 원수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였어요. 행복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왕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만민이 괴롭잖아요. 왕이 군림하는 시대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왕들은 되게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장수왕이 제일 오래 산 걸로 아시죠? 장수왕이니까. 98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태조대왕이라고. 119살까지. 이 사람은 7살에 왕좌에 올라요. 그랬다가 100살을 물러났어요. 얼마나 지쳐요. 아니, 그 형제들 있잖아요. 왕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너무 왕이 되고 싶은데 안 죽어. 아니 93년에 제1위가를 자랑해요, 이 사람. 근데 이 동생도 70이 넘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동생한테 물려 죽거든요. 근데 이 동생은 야심가기 때문에 그 왕이 되어서 활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걸 다 즐기고 살고 싶은 건데. 그래서 결국은 76인가에 왕좌에 올라가요. 자, 여러분 근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몇 살인 줄 알아요, 현재? 만 91살이에요. 찰스 황태자는 69살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황태자가 황태자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된 그 왕노릇을 했는데 동생 그 수성이 결국은 자 그 부귀하고 한락하기 욕망하는 자가 어디 이 세상에 그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그렇다. 근데 이걸 얻는 자는 일반 명이 하나도 없다. 난 그 자리에 앉을래. 이러고는 그 태조대왕의 그 신하들을 다 또 죽여요. 아들도 죽이고. 이 이제 그 동생 이름이 수성인데 이 사람이 6대 차대왕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차대왕을 죽인 게 명림답부라고 하는 신하거든요. 근데 명림답부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13살까지. 이 시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시대가 장수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제가 그냥 지루할까 봐 여러분들 나이 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왕에 대해서 굉장히 무한 신뢰를 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왕에 대해서 무한 신뢰하고 절대 권력을 안 겨주지만 사실은 이 고구려 보는 게 딱 보여주는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물어서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거. 이게 고구려 본기가 보여주는 아주 새로움이더라고요. 그렇게 삼국사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 세계들이 담겨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또 놀랐던 건 신라본기에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천재지변의 역사에. 이것도 인간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건 뭐죠? 통치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통치자들이 나쁜 기운을 썼기 때문에 이 하늘이 재앙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돼. 그런 어떤 그 천인 상응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자연재해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많이 기술되어 있어요. 전 사실 그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고중가능해야 돼요. 김부식은. 역사는 고중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황탄한 신화 같은 것을 기술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바로 비의적이잖아요. 되게. 그죠? 이런 걸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김부식은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 사실인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는 가치 판단과 해석의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이거는 김부식에 있어서는 사실은 절대적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개념 규정을 할 때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역사 시대의 어떤 그 에피스테메에 따라서 이 역사의 사실도 혹은 사건도 굉장히 차원을 달리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게 해준 책,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